일단 간밤에 엇갈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연은 총재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과 관련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고 받아냈을지가 궁금한데요. 간밤 뉴욕 증시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일까요? 네, 신호등에서 보셨듯이 노란불을 켰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목요일장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오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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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3대 주요 지수 한번 보시면요. 다우 지수만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강한 상승세 나름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까지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0.52%, 0.22%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나스닥이 이 금요일장에서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번 주 꽤 큰 하락률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긴 주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한 건데 올해 들어서 가장 긴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에 올라와 있죠. 1.6% 하락세를 보였고요. 시총 2위 애플은 0.45% 내림세였습니다. 시총 3위 엔비디아는 1%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알파벳 GOOG로 표시되어 있는 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0.7% 상승이었습니다. 메타가 1.8% 오름세였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은행들 대체로 초록불을 켰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이어가고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UNH도 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세 칸이 지금 정유주가 있는 자리인데요. 빨간색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쨍한 빨간색인 만큼 하락세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자 이 정유주도 그간의 상승폭을 계속해서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드한 시장, 욕심이 많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수익의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빠져도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그리드가 아니라 fear,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하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의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실적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 12%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73%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시장이 이렇게 금리에만 집중을 하고 실적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건 아직까지 시장 상승을 주도해왔던 기술주,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전이기 아닐까 싶습니다. 4월 말 그리고 5월까지도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빅테크가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장이 움직일지 반응을 할지 지켜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날의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확인을 해봐야겠죠. 1.5% 강세를 보이면서 500달러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날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3를 공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메타 AI를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북 등 SNS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검색 결과를 AI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글과의 협업도 공개를 했는데요. 모두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AI 소식에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올랐던 걸 보면 아직 시장 그리고 계속해서 AI 열풍에 기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날 $150도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유지로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89에서 이날 종가보다도 낮은 $123로 낮추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투자 의견이 하향된 주된 이유는 저가형 전기차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로이터 보도 때문이라고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TSMC도 한번 볼까요?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올해 전망도 밝다라고 밝혔지만 보시다시피 주가는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일부 웨이퍼를 폐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TSMC는 지진으로 인한 손실, 손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기준으로는 0.51% 약세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구독자는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가 하방 압력, 시간외 거래에서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이제 넷플릭스가 내년부터는 구독자 수를 밝히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인즉슨 뭔가 시장이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는 기반이 구독자 수 증가였는데 공개하지 않겠다, 뭔가 자신감이 없나 이런 심리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JP모건의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JP모건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상자산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이 네 번째 채굴 반감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코인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20일을 반감기 예정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 과열됐던 투자 심리, 한때 9만 달러까지 올랐던 이 비트코인 가격 지금 6만 달러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한때 6만 달러도 붕괴가 되면서 좀 시장에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투자 심리도 침착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감기 이후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가격 변동성과 시장 심리가 좀 나빠졌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말을 전했냐면요. 이 연장선상으로 최근 가상자산의 채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클린스파크만 제외를 하고요. 그런데 이날은 전체적으로 반감기를 임박하게 앞두고 있어서인지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그중에서도 JP모건은 이 라이어 플랫폼스 그리고 아이리스 에너지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며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라이엇의 경우에는 시설을 확장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천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해시레이트란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채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클수록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 증가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어 플랫폼스 주목해봐라 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금리 관련해서 미 연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두 명의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였습니다. 연말 전 금리 인하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말 전이니까 12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유는 뻔하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아직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조금은 반길 수 있었을 법한 발언을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뉴욕 연은 총재가 해줬는데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이 어쩌면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려나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에는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조건은 있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니 향후 연준은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고조 또는 둔화가 너무 더디지 않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전날 3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이날 더 기울었습니다. 34로 점점 더 fear, 공포가 가득한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락해도 저가 매수세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경향도 강하기 때문에 이 fear이 언제 다시 뉴트럴, 중립적으로 오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랑 금값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이날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국제 유가인데요. 이스라엘은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 대응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반격은 시간의 문제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란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우리도 맞서서 이스라엘의 핵공격을 하겠다. 똑같이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이란이 반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온스당 $2,398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